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내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은 내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갈등 속에 살았던 부부가 막내딸을 결혼시키고 나서 마주 앉았습니다. 부인이 말합니다. 이제 자녀들도 모두 출가시켰으니 더 이상 당신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혼 서류가 여기 있으니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아내가 말하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이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한데 우리 마지막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 내일 식당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면 좋겠다고. 그러자 부인은 지금까지도 참았는데 한 번 더 얼굴 못 보겠나 싶어서 그러자고 대답합니다. 다음 날 식당에 갔는데요. 메뉴는 아내가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 백반입니다. 음식이 나오자 남편은 고등어 절반을 잘라 꼬리 쪽을 아내에게 줍니다. 그러자 그걸 본 아내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소리를 버럭 칩니다. 평생 내게 꼬리만 주더니 오늘도 당신은 몸통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요. 몸통 쪽은 내장이 있는 곳이라 그곳은 잔뼈가 많고 그리고 쓴 맛이 있어서 살만 있는 꼬리 쪽을 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오해한 거죠. 오해가 불신을 만들고 불신이 결국 틈을 만들어 갈라서게 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상대방의 진심을 볼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들을 알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은 유다왕 아하스에게 나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는 자신의 판단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을 쫓아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가요? 물론 내가 노력해서 얻고 이룬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어떤가요? 마음의 기쁨이 있나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살면 살수록 힘이 나나요? 주변과의 관계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나요? 아름다운 관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나요? 삶의 폭이 넓어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살면 살수록 점점 지쳐가고 외롭고 힘들고 소망은 사라지고 있지 않나요? 삶이 버겁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사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도 잘못된 판단 때문이지요. 솔로몬 때에 너무나 힘들었던 백성들이 세금을 감해달라고 노역을 줄여달라고 그의 아들 때에 부탁해요. 그런데 젊은 관리들의 말을 들은 솔로몬의 아들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지요. 결국 나라는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마는 거예요.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보고 알 수 있는 징조를 약속해요. 구원의 사건을 이루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다른 성경 전부는 믿겠지만 그 말은,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은 못 믿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마리아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요. 하나님은 넉넉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처녀에 의해 탄생한 어린아이,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이지요. 그를 통하여 인류가 구원을 얻으며 보아도 알지 못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될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15절이 그래서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 어린아이가 점차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 보므로, 아, 저가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게 되고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삶을 경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생각의 편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깨닫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쫓아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이제는 돌이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알게 하옵소서.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며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내 능력이나 내 재주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